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을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섭취 않은 칼로리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경 써서 칼로리 적고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는 습관이 중요하죠. 특히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해서 먹게 될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칼로리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음식들 중에 의외로 칼로리가 엄청 높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칼로리가 엄청 높은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밖에 나가셔서 기왕 먹는 거 건강하게 그리고 좀 가볍게 먹자는 마음으로 이 음식들을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허리살 만져보세요. 오늘 드신 그 음식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성인 남성의 경우 2400kcal,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2000kcal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칼로리를 적게 소비하면 체중이 불고 뱃살이 늘고 지방간이 되고 당뇨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서 먹게 되지만 막연한 추측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가볍게 먹었는데 전혀 뜻밖으로 칼로리가 엄청 높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전혀 뜻밖의 칼로리 엄청 높은 음식들. 첫 번째, 돼지고기 수육. 돼지고기 수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0년 주요 외식 음식 108종의 칼로리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음식들 중 칼로리가 제일 높은 음식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은 돼지고기 보쌈이라고 많이 불리죠. 30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돼지고기 보쌈의 열량은 무려 1206kcal나 되었습니다. 수육은 물에 푹 삶은 것이어서 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이나 튀긴 고기보다 낫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일 뿐이고 건강을 생각하면 수육 역시 바람직한 음식이 되기에는 여전히 높은 칼로리를 지녔습니다. 이게 그냥 몇 칼로리다 뭐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죠. 수육 1인분 300g은 쌀밥 5공기의 칼로리와 맞먹습니다. 자, 그럼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이제 실감이 되시죠? 우리가 밥 한 공기를 얼마나 조심조심하게 먹습니까? 근데 무려 5공기나 되는 칼로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굽고 튀긴 고기를 먹는 것보다 삶은 고기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삶는다고 기름기가 싹 다 100% 빠질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에 기름이 녹지 않는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심지어 수육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방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부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신다면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당연해집니다. 전혀 뜻밖의 칼로리 엄청 높은 음식들. 두 번째, 초밥. 예, 스시입니다. 스시. 고기보다 생선이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초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제가 사는 동네의 서양인들은 스시라고 하면 아주 그냥 세상 최고의 건강식인 줄 압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매일 먹다시피 하는 감자튀김이나 소세지에 비하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칼로리로 따지자면 뭐 50보 100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산산히 조각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초밥 하나당 칼로리는 적게는 40kcal에서 많게는 150kcal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초밥에 들어가는 밥을 새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정말이지 여러분이 직접 그 밥에 버무리는 양념소스를 만드는 걸 보시면 놀라서 뒤로 벌렁 자빠지실 겁니다. 한 끼 식사에 초밥 몇 개 드세요? 1인분 시키면 적어도 8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개 이것만 드시진 않죠. 여기에다가 모밀국수나 우동 또는 돈가스를 시켜서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끼 식사로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인 2000에서 2500kcal를 다 채우거나 훌쩍 넘어서기도 합니다.
전혀 뜻밖의 칼로리 엄청 높은 음식들. 세 번째, 월남쌈. 언제부터인가 쌀국수를 비롯해서 베트남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남쌈은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맛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까지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남쌈에 사용되는 그 얇디얇은 라이스페이퍼 한 장의 칼로리가 무려 20kcal에 달합니다. 거기에 안에 쌀국수도 또 조금 들어가지요. 또 고소한 땅콩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면 칼로리가 절대 무시 못할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땅콩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콩 버터에다가 또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마요네즈까지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칼로리 만땅 채워진 음식이 바로 월남쌈입니다. 전혀 뜻밖의 칼로리 엄청 높은 음식들. 네 번째, 마지막, 강냉이. 칼로리 적고 포만감은 줘서 강냉이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냉이 역시 탄수화물 가득한 먹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요즘 다시 체중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틀어졌을까 곰곰이 원인을 따져보니 바로 이 강냉이가 한몫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두 달 전부터 우연히 아시안 식료품 가게에서 눈에 띄어 사서 먹게 되었거든요. 칼로리 적겠지 하는 지레 짐작으로 포장지에 인쇄된 영양 성분표도 보지 않고 저녁 때 영화 보면서 심심풀이로 한두 개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200kg 한 봉투를 다 먹어치게 되는데 이때 칼로리가 무려 817kcal입니다. 이게 한 봉투가 200g이에요. 여기 또 817kcal이랑 써있는데 사먹을 땐 보이지도 않아요. 아 참나. 쌀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대략 300kcal라고 하니까 TV보며 무심결에 한두 개씩 집어먹는 강냉이가 밥 한 공기의 칼로리를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저녁에 밥을 먹을 걸 그랬어요. 그죠? 중장년에 들어서면 무엇보다 체중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먹는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하죠. 그만큼 무엇을 먹느냐가 체중은 물론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고 먹었는데 칼로리 높고 설탕과 소금 범벅인 음식들이라면 배신감이 들어도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닐 텐데 문제는 이런 음식이 너무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면서 진짜로 생각만큼 건강한 음식만을 드시면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